안녕하세요, 기우세요. 오늘은요, 베티 크로커 제품을 가지고 초콜릿 퐁당이랑 티라미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간식을 집에서 얼마나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븐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티라미슈를 지금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티라미슈 믹스 한 봉지를 넣어주고 생크림을 부어주세요. 크림 상태가 될 때까지 저어주세요. 옆에다 잠시 두고 우유에다가 비스킷을 적셔주기만 하면 돼요. 적셔준 비스킷 위에다가 크림을 원하는 대로 그냥 발라주시면 돼요. 코코아 파우더를 이제 뿌려주면 진짜 끝이에요. 끝! 냉장고에 2시간 보관하셨다가 언제든지 드시고 싶을 때 꺼내 드시면 돼요. 엄청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자, 이번에는 진한 초콜릿이 가득 들어서 흘러내리는 초코퐁당을 지금부터 정말 마술쇼처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믹스 한 봉지를 부어주고 달걀 3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버터 60g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섞어주고 나면 끝! 오븐에 굽기만 하면 돼요. 마법 같죠? 이렇게 멋있는 케이크가 완성됐어요. 먹어볼까요? 초콜릿이 진짜 초콜릿이 진하고 겉은 바삭한 느낌? 자,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밖에서 사온 것처럼 멋들어지는 디저트 상이 완성됐어요.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안녕!